마지막 메뉴는 경건하게 맞이하겠습니다. 가시대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할 음식, 진짜가 나타났다. 진정한 가시리다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. 야, 가시리하면 정말 이런 음식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? 대표적인 음식 순대. 이 안에 박혀 있는 게 찹쌀이 지금 박혀 있어요. 고소한, 간도 굉장히 잘 돼 있고, 그런 비릿한 향도 전혀 안 느껴져요. 그리고 지금 이 내장, 이 껍데기도 또렴해가지고 쫄깃쫄깃함도 굉장히 좋아요. 와, 진짜 베기 제주 스타일. 순대에게 마음을 다주지 마세요. 몸 순대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우와. 보통 순대국이라는 게 하얀 사골 국물에 내장과 순대, 뭐 각종 채소. 근데 이 식당은 좀 다릅니다. 몸이 있어, 몸. 순대국과 몸국을 합쳐 넣었어요. 제주를 느끼고 싶다. 이 순댓국 한번 드셔보십시오. 이 맛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. 제대로 구수함을 느끼셨다면 이젠 맛있게 매운 두루치기 차례. 두루치기가 뭐야? 그냥 두루두루 그냥 제가 다 놓고 두루두루 같이 먹어라. 아, 아닌가?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, 두루두루. 끓어오르는 두루치기처럼 제 식욕도 끓어오릅니다. 그래요? 유망치게 먹어야지. 고기가 양념을 싹 다 품었어. 채소즙들이 다 나와서 굉장히 프레시한 그 맛이 싹 나오면서 그 강한 맛을 중화시켜. 이거 유목주목 유망진 새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앞으로 먹방길만 걷게 해주세요. 맛있어요. 영원하라.